안녕하세요. 백지집밥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두부볶음으로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표고버섯인데 그냥 씻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건 이제 빨간 파프리카예요. 이렇게 썰어주시고 이렇게 노란 파프리카도 같이 썰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풋고추인데 씨를 좀 이렇게 빼냈어요. 반을 잘라가지고 두부는 이제 찌개두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딱딱한 두부로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깍둑썰기로 썰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물기를 좀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기를 이렇게 조금 제거해 주세요. 기름에다가 튀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소금을 한 꼬집만 살짝 이렇게 간을 해줄게요. 후추도 약간만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두부를 튀겨줄 텐데 기름이 손에 튀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회용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아요. 이제 두부는 이 정도만 튀겨주시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는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태반에다가 이렇게 이제 받쳐주시면 돼요. 이제 금방 튀겼던 이 후라이팬을 키친타올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이제 소스를 해주겠습니다. 이 후라이팬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마늘을 좀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기름을 넣고 마늘을 이렇게 향을 내게 조금 볶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잠깐 꺼주시고 양념을 좀 해줄게요. 네, 진간장을 넣어주겠습니다. 맛술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후추도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매실도 조금 넣어줄게요. 물엿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제 고춧가루도 조금만 넣어줄게요. 한번 이제 불을 끓여주시면은 여기 이제 마른 고추 하나만 이렇게 썰어줄게요. 이제 마른 고추를 썰어놓으면 맛이 훨씬 깊은 맛이 나고 좋아요. 이렇게 씨까지 같이 넣어주셔도 이렇게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끓으면은 이제 튀겨놓은 두부를 넣어주세요. 이제 불은 너무 센 불에다 하면은 이게 졸으니까 너무 센 불에다 하지 마시고 두부를 한번 살짝 이렇게 간을 베게 해놓고선 썰어놓은 야채를 이렇게 넣어주고 볶아줄게요. 이 표고버섯도 그렇고 야채도 그렇고 살짝만 익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볶아만 주셔도 돼요. 이게 두부는 튀긴 거라서 이렇게 잘 안 부서져요. 손님 오셨을 때 같이 여기 반찬이 없을 때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좋아요. 또는 전분에다가 물을 넣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여기서 싱거우면 이제 간장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반찬 없을 때 냉장고에서 두부 꺼내가지고 집에 있는 야채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두부 볶음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